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한 종목씩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도 대형주로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 단골 종목이죠. 현대차인데. 지금 완성차 업체 보유하신 분들 진짜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도 자동차 업체는 시원하게 못 갑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락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주에 자동차주가 약했었던 주요 이슈는 러시아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러시아에 수출되는 비중 자체가 이렇게 작진 않단 말이에요. 뭐 한국이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인건비가 싼 국가에 생산되는 것이든 러시아에 수출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무시할 만큼 낮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수출이나 수입이 원활하지가 당연히 않겠죠. 안 그래도 자동차주는 차량 반도체 부족 이슈로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 러시아 악재까지 터져버리니까 더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그간에 나올 만한 악재 웬만해서 다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컨센서스가 이미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쇼크를 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시장이 걸리더라도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악재들, 차량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러시아로의 수출 문제점, 원가 부담, 그죠? 원가도 부담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당장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자동차주 보유하신 분들은 자주 주가를 보실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가를 체크하면서 언제 수급이 돌아나서는지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관망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을 올라탈 때는 좀 추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아직도 악재는 많지만 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완성차 업체는 보유하고 버티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역시 단골 종목인데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반도체주도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의 뭐 개별주처럼 뭐 급등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수가 연동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지수는 뭐죠? 나스닥입니다. 결국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IT 대형주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IT 대형주는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은 뭐 분분하죠. 반등할 것이다, 좀 꺾일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PER 기준으로는 이제 이전보다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좀 나왔죠. 하지만 그동안 급등한 폭이 워낙 커서 지금까지 빠졌다고 해도 PER상 역사적 저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 수준까지는 왔어요. 평균 수준까지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도 추가적인 급락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올해 제가 반도체 업황 어떻게 말씀드려요?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4차 산업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제형주도 끌고 나가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 짜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인데 이거 보유하신 분들도 힘드신 시계를 또 보내고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지만 지금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됐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치료제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도 최근에 그 재고자산 평가 관련해서 분식회계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빠른 반등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주와 마찬가지로 좀 어렵겠지만 보유하시면서 이제 반등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도 추매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를 노려서 추매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유 있게 보유하면서 또 관망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HMM입니다.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어쨌든 많이 좀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죠. 이익이 얼마나 좋냐? 1월 영업이익을 1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네, 한 분기도 아니에요. 한 분기도 아니고 1월, 네, 한 달 영업이익이 1조 원. 네,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대형주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해운 운임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HMM이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한 거 보시면 생각보다 또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 후반에는 약간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래서 HMM을 만약에 신규 매수로 보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더 매력적인 가격까지 올 것 같아요. 물론 장기로 보신다면 좀 더 보유하실 수도 있지만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추가 조정을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게임주 가지고 왔어요. 네, 펄어비스인데 게임주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살아납니다. 이제 대선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그동안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감이 너무 높았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네, 신규로 부임하는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책을 좀 펼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고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들어왔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사막 M이 2분기 내 중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한한령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한국 컨텐츠라든지 한국 게임,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봐서 중국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반등이니까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낙폭이 컸었던 게임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셨던 분들은 가치주를 좀 줄이고 성장주를 다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포트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도 살펴봤고요. 또 장중에도 제가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 올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시황과 종목 관련, 업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저의 교육 영상들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알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